자, 여러분, 이제 한국사 공부를 위한 기초상식입니다. 정말 이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과 도리들은 또 이런 게또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 7, 8분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호응이 있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간 이야기 2탄 나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그 한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명들은 이제 산과 강을 알아야 되죠. 우리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관영치제, 강하수천 요 여덟 글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건 뭐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죠. 여기서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 중에서 아주 험준한 고개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고개에다 계급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강에다가 계급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관문을 말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보통 함곡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산해관이다. 들어보셨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보다 이제 낮은 고개를 어령이라고 하고 대관령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제 요것보다 그거보다 좀더 낮은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하수천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말하는 강은 장강, 양쯔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더 작은 강이 바로 한대, 뭐 황하, 요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수천, 자, 우리도 뭐 청계천, 이게 지류들을 지류하천들을 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계급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해가 금방금방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반도에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이제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요걸 보통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요걸 백두대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맥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런 건 모르셔도 되고 그냥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수준의 이제 강인데 이 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우리 공시생들 많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 공부하는데 요 정도 아시면 되는데 이거 뭐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 먼저 여기는 이제 백두 마운틴이 있는데 이 백두산에서 이제 큰 강이 세 개가 갈라집니다. 이제 요게 바로 이제 뭐죠,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두만강이죠, 두만강. 두만강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요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송하강, 숭하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자, 요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압록강은 만주와 우리 한반도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도 압록강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청천강과 대동강이 있습니다. 이 청천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천강은 일반적으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를 가르는 기준점이 바로 이 청천강이에요. 자, 청천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역사 속에 언제 나옵니까? 살수대첩할 때그 살수가 청천강이죠. 그 다음에 홍경래의 날날 할때 청천강 이북의 9개고를 점령했다. 들어보셨죠? 이 청천강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청천강은 또 하나 등장하죠. 고려 태조 왕건이 북진정책을 해가지고 이 청천강 일대까지 영토를 넓혔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게 바로 대동강입니다. 이 평양을 흐르는 이게 대동강이죠. 자, 대동강 하류의 큰 도시가 바로 평양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대동강, 자, 우리 역사 속에 이 대동강이라고 하는 이 지명 아주 자주 등장하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북한에 있는 강은 여기는 대동강, 청천강, 그다음에 압록강 이세개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자, 그다음에 자, 예성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예성강. 자, 고려 수도였던 그 개경을 관통하는 게 바로 예성강이죠. 그래서 이제 자, 요 예성강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임진강이 있습니다. 임진강. 뭐 살짝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한강이 있습니다. 자, 한강이 이렇게 있는데 한강은 자, 팔당에서 이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죠. 그래서 이제 북한강, 남한강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고양시, 파주, 자, 요 일대에서 이제 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금강이죠. 금강. 금강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나주를 흐르는 게 이게 영산강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에 섬진강이 있습니다. 섬진강. 벌써 이제 섬진강까지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한반도에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강은 다 한 거예요. 뭐 낙동강 정도 여기는 자 뭡니까 금강, 한강 다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예성강, 예성강이 이제 자 여기는 해주 요쪽을 흐르는 게 예성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동강, 청천강, 그다음에 압록강과 두만강.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 한국사에서 필요한 우리 주요 하천들은 우리가 다 본 거죠. 자 여러분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 이번에는, 자, 쌤하고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 팔도의 유래. 자,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요게,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요렇게 이제 쪼개진 게 언제라고요? 아간 파천 직후에 요렇게 13도제가 됐다 그랬죠. 근데 조선 500년 동안은 팔도입니다. 근데, 이 팔도라고 하는 것의 유래는 사실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오도양계 있잖아요. 그 오도양계에서 지금의 그 팔도의 이름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함경도라고 하는 지명은 원래는 이제 함길도라고도 불렀죠. 그 함길도라고 하는 건 함흥과 길주를 따서 함길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함경도로 굳어지죠. 함경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흥과 경성의 앞글자를 따서 함경도란 말이 나왔죠. 조선시대는, 자, 조선시대 내내 이제 함경도란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 평안도는 어딥니까? 평양과 안주를 따서 평안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라고 하는 지명을 따서 황해도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경기도는, 자, 경기도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중국 지명이죠. 경이라고 하는 건 서울경. 임금이 사는 그 궁궐 그 지역 그 수도를 경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그 수도의 그 주변 지역을 기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란 말은 수도 임금님이 사는 그 도읍지와 그 도읍지 인근을 지칭하는 말이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강원도란 지명은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강원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라는 지명은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충청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를 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를 딴 거죠. 조선시대는 전국을 팔도로 나누었지만, 경상좌도, 경상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상, 이제, 그 구분을 했습니다. 전라좌도, 전라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충청좌도 충청우도 뭐 이런 개념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아간파천 이후에 지금처럼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하삼도 북삼도 이런 말을 하죠. 자 하삼도 자 하삼도라고 하는 게 이제 남부삼도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보통 하삼도라고 칭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북삼도 또는 뭡니까? 삼북지방이란 말은 자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를 우리가 보통 삼북지방이라고 북삼도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거나 이제 사료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또 자 요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관이라고 하는 건 산해관이나 함곡관을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철령관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철령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자, 여기 추가령 구조국이고 여기가 바로 철령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북한이 여기다가 이제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었다는 데가 바로 여기인데요. 자, 여기 그 강원도 회양이라고 하는 곳과 여기는 이제 안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는 큰 고개가 바로 이게 철령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관북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령관 북쪽지방, 즉 관북지방은 그냥 관용적으로 함경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쪽 서쪽지방이니까 관용적으로 오늘날의 평안도지방을 관서지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동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그냥 통칭해서 강원도지방을 보통 관동지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영남 할 때 영자가 있죠. 그 영은 어딜까요? 자 여기는
소백산맥을 여기가 이제 백두대간 중에서도 요 구간을 소백산맥이라고 하는데 요 소백산맥이 바로 경상도와 여기는 충청도를 가른 곳이잖아요. 근데 그 경상도와 충청도를 지나는 고개들이 있어요. 뭐 조령, 중령, 계림령. 자, 그다음에 뭡니까? 추풍령. 자, 이런 고개들이 주요 고개만 해도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고려 조선 시대 가장 중요한 관문이 여기 있는 조령입니다. 이 조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는 문경과 그다음에 여기는 충주를 잇는 그 고개가 바로 조령이에요. 문경세제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이 문경세제의 남쪽이 바로 영남지방이다. 그래서 이제 영남지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상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호남지방, 호서지방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호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는 보시면 호수가 없어요. 중국인들에게 호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정어를 말하는 거예요. 뚱뚱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동정어만큼의 큰 호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대부들이 전국을 이잡듯이 뒤져갖고 호수를 찾아냈겠죠. 그래서 지금 세종시, 여기 세종시에 보면 이제 금강 지류 중에 미오천이라고 하는 조만한 또랑이 흘러요. 그래서 조선 사대부들이 그 미오천을 경계로, 그 세종시를 흐르는 미오천을 경계로, 자, 호남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자, 뭡니까? 전라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미오천의 그 서쪽 지방. 자, 이걸 이제 호서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호서지방은 일반적으로, 자, 오늘날의 충청도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북, 관서, 관동이란 말이 어떤 지명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영남지방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유래한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호남지방, 호서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어디서 유래한지 아시겠죠? 자, 요런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우리가 이제 고구려나 발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중국 지명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우리 땅인 거죠. 역사 속에 잃어버린 그 우리 땅인 거죠. 자,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에 요 이렇게 튀어나온 요 반도를 뭐라 그래요? 요동반도라고 하죠. 랴오뚱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랴오뚱반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강이 이게 뭐냐면 이게 요하강입니다. 그러면 랴오허강이라고 하는데 이 요하강의 동쪽 지역을 보통 우리가 요동지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동반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요하가 그러니까 요하의 서쪽 지방을 우리가 이제 요서지방이라고 해요. 랴오시라고 하지 랴오시. 자, 그다음 이제 여기를 요북지방이라고 합니다. 요북지방. 근데 요북지방이란 말은 한국사에서는 거의 들을 리가 없죠. 이 거란인들의 원주지가 바로 여기 있는 요북지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동과 요서를 통틀어서 요 일대를 우리가 랴오닝성, 요녕 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녕. 알겠죠? 랴오닝성, 랴오닝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게 뭐냐면은 자, 선생님이 맨날 수업시간 이야기하죠. 자, 이게 이렇게 흐른 이게 뭐라고 이게? 흥안령이에요. 흥안령. 알겠죠? 여기 보면 대흥 흥안령이란 표시가 있죠. 흥안령 산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흥안령 산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쪽으로 가면 내몽골이잖아. 이건 초원지대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쪽은 이제 여기가 바로 만주라고 하는 곳이죠. 만주. 그래서 이제 이 흥안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맥이다.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진짜 아주 기본적인 거. 정말 기본적인 것만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은 뭐만 하자? 그렇죠. 이제,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정도만 구별하면 되겠다. 나머지는 뭐 솔직히 다 아실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팔도라고 하는 지명의 유래. 알겠죠? 자, 요거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런 그 용어들 있죠. 요런 용어들이 어디서 나왔냐? 뭐 그런 정도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야 진짜 기본적인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2탄으로 자, 뭐 과연 의주가 어디냐? 역사 속의 의주는 어떤 곳이냐? 그다음에 기주가 어디냐? 역사 속의 기주는 언제 등장하냐? 조금 더 디테일한 것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